지난 추석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결실과 이런 계절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원하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늘 어려움과 마주칩니다. 여러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 문제가 나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일 때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 가운데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도 또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도 거기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맞닥뜨리는 방식이 과거와는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도 세상에는 늘 새로운 문제들이 불쑥불쑥 드러나고 그것과 함께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 앞에서 보이는 반응들이 더 건강하고 잘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일부는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버티는 거지 그러면서 겨우겨우 힘겹게 버티는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에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견디며 이기며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 쥐어짜듯 사는, 즉 연명하듯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활동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빈곤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넉넉히 기는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지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사단마귀가 도적처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미치는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에서 구원은 끝이 결코 아니죠. 구원은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인 겁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은 그냥 육체의 생명, 건강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이 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의 현상을 볼 때 참 경이롭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이어집니다. 약한 것에서 시작하지만 강해집니다. 보잘것 없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풍성해집니다. 반면 생명 없는 물건은 어떻습니까? 처음 보였을 때가 제일 좋은 때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낡아집니다. 그뿐 아니라 생명 없는 물건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신형 휴대폰을 사가지고 야, 이 휴대폰 보니까 너무 좋다, 이것을 또 다른 휴대폰을 낳아야지 그러면서 저 앞에 땅을 파고서 휴대폰을 고이 묻었어요. 물을 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쓰레기가 증가합니다. 생명 없는 것은 아무리 묻어놓고 물 주고 온갖 걸 해도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요.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이 명품백을 심으면 최소한 지갑은 나오겠지. 그래서 심었습니다. 나올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쓰레기 만들 뿐입니다. 생명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때가 최고이고 지나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생명인 건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여요. 지극히 작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인 것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고 풍성해지고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결실을 맺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비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하고 그 놀라운 신비로 그 선물은 더욱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은요, 단지 미래적인,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얻을 구원만 아니라 지금 그 생명을 얻을 순간부터 그 선물과 그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갑니다. 미래적인 구원이죠.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살기에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풍성함을, 생명의 넉넉함을 먼저 누리며 사는 존재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시편의 다윗은 어떻게 묘사했어요? 지난주부터 저기 시편 말씀하면서 같이 나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풍성한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풍요함은 그런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입니다. 양이 자기를 위해 스스로 목초를 캐내어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쉴 곳을 스스로 찾아서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외적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체력을 단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풍성한 것이 쌓여 있고 오늘 잘 것이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목자 대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안전히 지켜주시고 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겁니다. 23편 5절에는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것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목자 되시면은요, 원수는 호리시탐탐 노리지만 그 원수들이 지켜보아도 거기서 하나님이 사찰해 주신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는 손 못 대고요, 나는 그 주변에 모든 위기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함을 누립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모든 사람이 다 풍성히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특성, 흘러 넘치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말씀이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이해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누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 나라 안에서 풍성한 누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토록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 풍성함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가질 마음 자세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염려가 옵니까? 어떤 분은 염려의 원인을 그렇게 분석했어요. 염려의 근본 원인 가운데는요, 빈곤한 마음이 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 또 그것의 또 근본을 파보면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온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늘 삶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부유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근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아, 그때부터 형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중에 있구나, 그걸 깨닫는다면은요, 그 속에서 알지 못하는,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만족이 피어납니다.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오늘 이곳에 오면서도 나는 참 부유한 사람이다, 이걸 느끼면서 오셨습니까? 풍성한 공기를 내가 마실 수 있고, 푸른 숲을 볼 수 있고, 건강한 발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고, 야, 이것만으로 나는 매우 부유하구나, 이걸 깨닫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걸 늘 깨닫는 자가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내 희생자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며 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진 않지만, 티는 안 내지만 나는 희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왜 나에게 아프리카에 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교회의 희생자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요, 참 이상하게 아프리카권 선교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보람도 기쁨도 있고 고통을 이길 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지난번에 여러 해 전이죠, 안식년 휴가차 한국에 왔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길게 받았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누가 초대를 해줘서 저쪽 태국에서 몇 달을 지내다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프리카에서 계속 선교를 하다가 태국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 갔더니 최소한 피부색이 같다는 것만으로 내가 눈에 안 띄니까 그렇게 좋더라. 아프리카에 갔었는데 언제나 눈이 띄어요, 희니까. 근데 거기서 눈이 안 띄니까 묻혀 사는 것 같아 너무 좋더라. 가게도 가까워서 참 좋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가게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행복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또 안식년을 보내니까 오랜만에 온 거잖아요. 더 좋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양도 비슷하고 말도 통하고 가게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같이 놀 친구도 있어요. 아,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 안식년이 끝났습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해졌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가려니까 다시 사역지에 가서 누릴 행복함이 생각나서 이제 기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선교편지 온 얘기예요. 그 친구의 기쁨과 행복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풍성함이거든요. 외적으로는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바뀌는 가운데 힘들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행복의 조건, 기쁨의 조건을 찾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아프리카에 있든 태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다시 돌아가든 어디서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쓴 찬송 가사 중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면 어디 가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갔다 놔도 그 속에 없는 것 몇 개를 찾아내서 불만을 터뜨릴 겁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요, 이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돼요. 고작 염려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죠.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은 인정하는 영역에서만 인도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범사 인정하면은요, 범사가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 여기 보면은요,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도 여러 번역본이 있지만 이 번역본의 번역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사를 맡길 때에 하나님 너의 길을 straight 직선으로 인도하신다. 지름길로 빠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좁은 길로 보입니다. 고난길로 보입니다. 어두운 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길이 목표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이자 가장 중요한 기술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술이지요.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것이 풍성함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진짜 힘든 것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자기 생각, 자기 머리, 자기 경험을 의지할 때 자기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지혜를 구합시다. 그럴 때에 점점 더 자기도 쉬워지고 주위 사람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과 역량대로 하라니까 힘든 겁니다. 왜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내 힘껏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서 공급받는 것이 제 1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풍성한 수원재가 있어서 넉넉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물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도 꾀하고 뭐 댐도 만들고 지하수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지만 가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단순간에 차곡차곡 곳곳마다 빠짐없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양동이로 한 양동이 짚어서 이렇게 놀려고 하지 말고 풍성한 은혜의 바다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맡길 때에 우리의 문제가 근원부터 해결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하게 누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은혜가 흘러와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그리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기쁘고 그 기쁨을 나눌 때 주위까지 그 기쁨을 전염시키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능력 있는 삶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늘 공급받을 때에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때부터 새로운 창의력도 발굴되고 새로운 시대도 그를 통해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쥐어짜내는 것에서 뭔가 좋은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넘치는 가운데서 좋은 것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주의 영향력 있는 선한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도 늘 쥐어 짜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넉넉히 있어서 풍성한 가운데서 흘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누림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흘러 넘치는 신앙이 됩니다. 겨우 차 있는 삶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고 그것을 누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아, 이 풍요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겠다. 그에서 공급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겠구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내 한계구나. 난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치구나. 깨닫습니다. 그럼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부족하면 구해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구해라. 겸손한 자는 구할 줄 압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는 약속도 있잖아요. 꾸짖지 않으신다. 후히 주신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과 역사의 시작점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오신 후에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지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제 내 의지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겐 선한 것 없고 내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겠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잘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로 결단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그 은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돌보며 살려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꽉 차서 흘러넘치게 될 때에 이제 그 주위 사람 주위가 복받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움직이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와 함께 하면 좋은 것이 있고 그와 함께 하면 뭔가 복이 나에게도 나누어집니다. 섬김을 통해서 주위를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과거는 주위 사람에게 어떻게 덕을 볼까 해서 자꾸 마이너스 인생으로 누구한테 자꾸 받아서 채우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플러스 인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넘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복 있게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이런 풍성한 삶 우리에게 정말로 아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구약성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요셉은 그의 삶 전체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나뭇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삶 전체가 바로 이런 삶이었죠. 요셉의 비전, 요셉의 예언을 생각하면 그가 어릴 때 꾸었던 꿈, 뭐 해와 달과 11별이 뭐 절하고 그 사람이 높아지고 총리가 되고 이걸 생각하지만 그의 진짜 꿈은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년에 아버지가 그에게 준 꿈,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곁에 나무가 있으면은요 그 나무는 늘 수분을 공급받아서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나무가 자랄 때에 그 가지가 풍성해져서 담 밖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늘을 만들어주고 열매를 풍성히 공급해주고 지나가다 하나씩 따먹을 수 있도록 넉넉한 인심을 베풀어줍니다. 실제 요셉의 생애가 그랬지요.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 고난, 무고, 화를 당했어도요 인내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걸음이 되어서 그를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지름길로 만들어줬어요. 일거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요 과거의 적과 원수를 제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 때문에 애굽이 위기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의 중근동 전체가 기근 중에 식량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의 가족 전부가 몰살당할 위기에서
오히려 애굽의 풍성한 땅에서 번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새는 자신만 풍족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겨우 나만 아는 삶이 아니라, 가족만 겨우 챙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 회사 이것만 하면서 나의 하면서 내 주변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담을 넘어서까지 축복을 넘치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멀리하여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서 자꾸 실수를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주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재물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내 삶 전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중요한 시간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수원지에 연결되어서 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를 나의 아버지로, 내 인생의 참 수원지로, 나를 복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깨달음으로 나도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